어쩌다 어른, 어쩌다 공무원, 어쩌다 사장님. 그런가 하면 어쩌다 맞으신 그대도 있죠. 굳이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죠. 저도 오늘 어쩌다 MC가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천주교 대전교구 홍보국장 강대원 직하리아 신부입니다. 오늘 사정이 있으신 김용태 마테오 신부님, 사실 뭐 사정이 있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휴가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전부터 오늘 방송에 대해서 제가 메인 MC로 하는 걸로 신부님하고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뭐 사실 그동안 게스트로 나왔었고 신부님하고 둘이서 하는 게 굉장히 편했었는데 오늘 혼자 하다 보니까 뭐 떨리고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늘 방송하면서 지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점은 없지만 오늘 제가 메인 MC를 맡게 되었는데 청취율이 떨어진다거나 혹은 채팅 수가 부족한다거나 혹은 다른 응답들이 별로 없게 된다면 분명히 다음 주에 김영태 신부님 오셔서 야, 내가 없어서 그런 거요. 너 혼자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 들어주시는 분들 혹시 시간 나시면 많은 문자 보내주시고 빵톡 이용해주시고 또 유튜브 라이브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렇게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 시간 하느님께 봉헌하는 의미로 먼저 성가 한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 2년 전에 불렀던 곡인데 가톨릭 성가 340번 하이든이 작곡한 봉헌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인생길에도 내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힘든 길, 막히는 길 피해서 행복한 길로만 안내해주는 내비 있잖아요, 신협. 행복으로 가는 길, 신협이 안내합니다. 행복 내비게이션, 평생 어부바 신협. 반도의보라 김현욱입니다. 7월 천안이 더 특별해집니다. 유보라의 자부심처럼요. 두정역 새로운 출구 역세권에 올 84제곱미터 혁신 평면, 수도권에서 검증된 유보라 프리미엄까지. 와우! 유보라 천안 두정역 7월 오픈 예정. 1800-1122 반도건설. 인생길에도 내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힘든 길, 막히는 길 피해서 행복한 길로만 안내해주는 내비 있잖아요, 신협. 행복으로 가는 길, 신협이 안내합니다. 행복 내비게이션, 평생 어부바 신협. 예,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전 방송하고 굉장히 달라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광고가 없었는데 제가 메인 MC를 하니까 광고도 3개나 이렇게 들었습니다. 광고 협찬해 주신 우리 광고주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열과 성을 다해서 유튜브 라이브 챗과 빵톡을 통해서 채팅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무실의 부장님께서 신부님 화이팅입니다. 역시 프로의 향기가 나네요. 흐흐흐. 또 미라클 210 안녕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있어요 하고 왔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헬레나 K님 안녕하십니까. 처음 왔어요. 천미예수님 반갑습니다. 저 두 분은 늘 오시던 분이고 헬레나 K님 반갑고요. 원래 이 방송의 메인 MC는 제가 아닙니다. 김영태 마태오 신부님이신데 휴가 관계로 제가 게스트로 출연하다가 오늘 오게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빵톡을 통해서 이시에 마리아 자매님께서 어쩌다 MC 지카리아 신부님 안녕하세요. 전격 단독 메인 MC. 와우. 이어폰을 끼시면 조정실의 PD님 목소리가 들리는 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송도 들리고요. 안에서 조정하시는 PD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따로 하는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어폰을 끼고 하는 겁니다. 예, 곡 소개를 좀 해드리면, 제 개인 유튜브라고 하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쭉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됐었던 계기는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본당 신자분들이 미사를 나올 수가 없었고, 그래서 미사하는 것을 유튜브 라이브로 하려고 개설을 했었던 거고, 본당을 떠나면서 제가 제 개인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했었던 유튜브 채널이었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바꾸고 오게 됐었던 겁니다. 어쨌든 그 안에서 미사하는 영상들, 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성가, 가톨릭 성가 불렀던 부분들, 그리고 또 아이들하고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재미는 더럽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들을 만한 것들, 성가를 불렀던 것들은 조금 들을 만합니다. 왜? 제가 혼자 생각하기에는 대전교구에서 또 조금 더 넘게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한국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가장 성가를 잘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성가를 잘 부르는 신부가 아닐까라고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방송 메인 MC로서 혼자 단독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함께 들어주시는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시청해 주시고 계신 분들 모두 이 시간 하느님께 봉헌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봉헌 이라는 하이든이 작곡한 성가를 들어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메인 MC가 됐던 건 뭐 전적으로 90% 이상 제 개인적인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 혼자 생각하는 거고요. 그동안 보조 MC로 나와서 이 메인 MC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 김영태 신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휴가 가셨어도 그런 부분이니까. 네, 어쨌든 용태 형 감사드리고, 갔다 오신 다음에 제가 사탕이라도 하나 이렇게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참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문자 보내주실 곳 알려드립니다. 휴대전화 샵 1063, 샵 1063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대전 가톨릭 농민회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까부터 계속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3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대전가톨릭 평화방송 CES를 함께 듣고 계십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CES 금요일 오후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라이브의 또 묘미이기도 합니다. 늘 하던 대로 근황 토크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 17일 날 방송에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약 한 달 만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저희 부장님이 계시는데 부장님의 어머니가 이 방송을 아주 애청하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7일 날 방송됐었을 때에는 지금의 모습하고 상당히 많은 신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머리가 굉장히 길어서 머리를 이렇게 점매구선 했었는데 요지는 저희 부장님의 어머니가 제 그 머리를 점맨 모습을 보고 굉장히 예쁘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빵 터졌는데 어쨌든 한 달 만에 다시 방송을 출연하게 됐고 지금은 굉장히 깔끔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날이 더워서 그랬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한 달 만에 나오게 된 것들이 지난 금요일 날 한 두 번 정도 그리고 세 번 정도 제가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수입이 굉장히 좋아져서 형편이 굉장히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에 들려서 이쪽 근처 8,000원 주고 머리를 아주 짧게 깎았다라는 거 그동안의 근황 토크의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연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정화상교육회관에서 있었던 장례 지도사 그 강의를 하고 있음과 동시에 또 한 가지 더 하고 있는 부분이 한국 천주교 연도 보존회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도 신부를 맡고 있는데 거기가 뭐 하는 데냐? 연도를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데 사실 연도를 할 때가 언제냐? 사실 누가 돌아가셨을 때 상갓집에 갔었을 때나 혹은 우리가 명절이 되었었을 때 차례를 지내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조상님 혹은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면서 바칠 때 외에는 사실 연도를 잘 바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악보화 되었고 2003년도 상장 예식을 통해서 이 확정이 됐었던 이 연도를 우리의 옛 연도 가락과 더불어서 악보화된 그 이 연도를 잘 부르고 또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후대에게까지 잘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신 우리 회장님을 소개한다면 지난번까지 새로 신임 회장님이 뽑혔지만 상장예식 체보자 김독수 프란치스코 우리 회장님께서 또 회장을 맡고 계시고 그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과 관련지어서 특별히 대전교구 홍보국에서는 이번 11월 위령성어를 맞이해서 상장예식 체보자 김득수 프란치스코 회장님의 이 상장예식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들에 대한 인터뷰와 더불어서 또 연도 보존 회원들 한 30여 명에서 40여 명이 지금 현재 참가 신청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하는 연도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연도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긴 연도 짧은 연도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입관 출관 또 기관이라고 하는 부분 또 도묘 그리고 쇄골 납골 하는 부분까지 모든 부분들 악보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 부를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 11월 위령성월에 있을 우리 대전교구에서 하게 되는 그 유튜브 방송을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근황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이거는 정확하게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KBS에서 대전 KBS 말고요. 서울 KBS에서 지금 다큐멘터리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제 인물에 관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KBS에서 준비하고 있는 다큐멘터리에 제가 출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어떤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필요로 한 것들 특별히 가톨릭 교회에서 뭐 필요로 한 것들 또 자문을 드리는 역할로 참여를 했다가 제가 뒷모습이라든지 혹은 드론으로 찍었었을 때 윗모습이라든지 혹은 묵주기도를 하고 있는 손이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적인 얼굴 빼고 다 출연을 하게 됩니다. 대략 이 부분이 9월 초에 방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단을 입은 신부가 묵주를 하고 있다든지 걸어다니고 있다든지 총 합쳐서 뭐 한 1분이나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모습들은 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짧고 두툼한 손 그리고 비율은 거의 일자 통나무 수준의 일자 이렇게 몸매를 보시고 머리는 짧은 상태에서 했었으니까 그 모습으로 이렇게 보면 저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근황 토크입니다. 뭐 제 그냥 근황 토크에 저 혼자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는 뭐 특별히 할 얘기들이 많지는 않고 며칠 전에 지난 수요일이었죠. 오늘 금요일이니까 수요일날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CBCK라고 하는 곳에서 전국 홍보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전국에 있는 각 교구의 홍보국장인 신부님들이 모여서 우리 가톨릭교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필요로 한 부분들 특별히 방송과 관련된 부분들 또 우리 청소년들이나 혹은 다른 부분들 안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논의하고 그 안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주교회의의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주교님들께서 그 부분을 보시고 좀 더 논의를 해라 혹은 구체적인 부분들을 마련을 해라라고 하면 다시 회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사안들을 마련하게 되고 그것이 주교님들 보시기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면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다음 주교회의 때에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발표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회의를 지난 수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인 부분들 뿐만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전교구 홍보국장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홍보국에서 계획 중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홍보국이 주관을 해서 우리 대전교구의 성지순례를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책자를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교구에는 특별히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지들이 있는 부분들이 상부내포 그러니까 당진과 서산지역을 묶어서 상부내포지역으로 묶을 수가 있고요. 그 아래지역 홍주라든지 또 대천이라고 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부내포라고 이렇게 묶을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을 그 외지역으로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상부내포 성당과 그리고 성지 그리고 공소를 중심으로 해서 공주영상대학교에 계시는 그 안종찬 바오로 교수님께서 직접 다니시면서 그린 그림들이 있습니다. 성당을 그리는 거 또 그리고 성지 그리고 공소들을 이렇게 그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림책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낼까 하다가 너무 조급하게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 봄에 여러분들이 또 사순식이 맞이하고 부활식이 맞이해서 성지순례 잘 다닐 수 있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쪽에는 그 성당이나 성지 혹은 공소의 그림이 있고요. 다른 한편에는 여러분들이 그 성지에 갔었을 때 성지를 보면서 느끼셨던 부분들을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간단한 형태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내년 봄에는 꼭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되면 각 성지에 들리시게 되면 그걸 구입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 부분들
구입하시면 좋겠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들은 거의 대부분 성지 발전 기금으로 쓰여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제가 좀 눈이 많이 침침해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눈을 뜨고 있으면 원래는 이렇게 썩은 동태눈깔 같이 이렇게 돼 있지는 않은데 원래는 맑고 초롱초롱하다고 하기에도 또 그렇지만 지금 상태까지는 아닌데 왜 이렇게 됐느냐. 요새 편집을 늘 그랬듯이 편집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규 신부님의 교부학 강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13편까지 내일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아직도 한 20여 편 이상 남아있는데 그 부분 열심히 편집하고 있는 중이고, 또 지난 성체성열 대축일 지난달 중순쯤이었죠. 6월 중순 정도에 성체성열 대축일이 있는데 그때도 우리 세이예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세리에서 성체 거동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찍었었던 영상들, 또 그리고 당진 쪽에 계시는 김석준 마티에 형제님이 또 드론 영상들을 찍어놓으신 것들, 또 사진 자료들을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대략 5분 전후 정도의 영상을 현재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언제 이렇게 올릴까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곧 나오게 될 거고, 또 지난 봄에 해미성지에서 상옥리 공소 다녀온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때 기획했었던 이유는 이것도 세이에스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벚꽃이 기가 막힙니다. 뭐 성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또 그래도 성지만 보는 것보다 또 다른 요소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으니까요. 그래서 벚꽃이 어마어마하게 펴 있는 그 순례길 동영상이 아마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내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편집하고 있고 현재 감독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로 근황 토크를 마칠까 합니다. 대략 20분 정도 이렇게 했는데 다음 소식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 금요일 오후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네, 잠깐 쉬는 사이에 근황 토크하는 사이에 또 채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부님 파마하시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 굉장히 많이 해서 지금은 그 파마약의 부작용으로 지금 모발이 서서히 없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머리만 짧게 자르고 있고 뭐 혹시나 염색이라든지 혹은 파마를 하게 되면 모발 건강 상태에 더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은 자제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전에 머리 길렀을 때 약간 빠글빠글했었는데 그거는 파마를 한 게 아니라 원래 자연산이라는 거,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마 곱슬머리인 사람들 성격이 안 좋다고는 세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제가 또 강씨입니다. 강씨에다가 곱슬머리, 거기다 뭐 옥니까지도 뭐 있고 그래요. 여기 턱도 나오고 이빨도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모든 성격 안 좋은 사람들의 그런 삼박자라고 해야 될까, 사박자라고 해야 될까,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 TMI로 말씀을 드리고, 또 빵독을 통해서 이시의 마리아 자매님이 와 아직도 8,000원 미용실이 있군요. 로마 가시려고 이쁘게 하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뭐 로마 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 로마가 더 덥다고 해서 짧게 깎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누가 봐도 라자로 추기경님 다큐인가 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거는 스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다 저렇다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9월 초에 방영이 되고 8월 27일에 우리 한국 천주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큰일이 있다라는 것만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소식 대원 뉴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두 분 주교님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 7월 3일
가양동과 성남동이 함께 견진을 했고요. 또 그리고 전민동에서 견진 성사와 더불어서 본당 설립 20주년인가 25주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의 한정현 우리 스테파노 총대리 주교님께서 가셨고 가양동과 성남동에서 있었던 견진은 우리 교구장 주교님께서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름을 맞이해서 두 분 주교님들의 뭐 휴가라는 것도 있겠고 또 더운 여름에 또 견진이 있다 보면 교우분들의 또 어려움도 있겠고 각 본당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시들해지기는 했지만 각 본당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7월과 8월에는 교구장 주교님과 또 우리 총대리 주교님이 견진하시는 걸 멈추고 9월 달부터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 지난 7월 3일 날 마지막 7월 달의 마지막 견진성사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서도 또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한정현 총대리 주교님께서 주교회의 남미 선교사 모임을 7월 3일부터 8일까지 콜롬비아 보고타를 방문하셨습니다. 콜롬비아 보고타가 어딘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남미입니다. 뭐 브라질 위쪽 정도에 있는데 제가 한 12년 전인가 11년 전에 브라질 상파울로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참 서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브라질 상파울로에 제 동창 신부가 교포사목 보좌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학이라서 이야 이런 때 아니면 언제 가겠냐라고 해가지고 비행기를 끊고 갔는데 세상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때 카타르 항공을 타고 갔는데 카타르 도하까지 8시간 그리고 도하에서 내려서 한 4시간인가를 쉬었다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브라질로 가는데 16시간을 갑니다. 총 합이 24시간이에요. 죽을 뻔했어요. 아주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녀오면서 들었던 생각이 뭘까? 아, 혹시나 다음번에 남미 갈 일이 있으면 돈을 정말 열심히 모아서 비즈니스를 끊어서 갔다 와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총대리 주교님께서 그 주교회의에서 그 직책을 맡고 계셔서 이 아미칼이라고 하는 선교사 모임 거기에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세상에 코로나 이후에 비행기 티켓도 없고 열심히 끊어보려고 했으나 이코노미로 다녀오셨고 주교님께서 미국에 들리셔서 LA공항에 잠깐 경유했다가 콜롬비아로 가는데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로 다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대전 평화방송을 그리고 이 CES를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꿀팁 하나를 드리자면 남미 쪽을 가시게 될 경우에는 꼭 비즈니스를 그리고 굳이 뭐 국적기를 타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 항공을 타시게 되면 훨씬 쌉니다. 네, 엄청 쌉니다. 그래서 그 조금 싸지만 비즈니스를 꼭 끊어서 가시라는 거. 어쨌든 우리 총대리 주교님께서 그 아미칼 모임을 다녀오셨고 남미에서 선교하고 있는 대략 30여 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사제 선교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또 고충들을 들어주시면서 위로하고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7월 8일부터 13일까지 이어서 콜롬비아에서 브라질로 내려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브라질 상파울로에 있는 성김대건 안드레아 우리 한인 성당에 방문하셔서 우리 교구 신부님들을 만나시고 또 그곳에 있는 우리 한인분들을 또 만나고 오셨다라는 거. 긴 여정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대원 뉴스입니다. 우리 대전교구의 원로 사목자이셨던 유재식 안셀모 신부님께서 지난 6월 27일 13시 50분에 선종을 하셨습니다. 대전교구에서 착한 목자로 사셨던 신부님은 특별한 이력이 있으신데 은퇴 이전까지 본당에서의 사목만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교구장 주교님께서 장례미사 때에 이
강론을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특별히 말씀을 해주셨고 가시는 본당마다 늘 교우들과 함께 지내셨었고 자신이 좋은 것들을 쓰거나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들을 좋아하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이 있고 있으면 항상 본당 신자들과 먼저 나누셨던 그런 모습들 또 항상 신자들이 정말 잘 즐겁게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늘 가까이 하시면서 함께 하셨다라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사셨던 착한 목자이셨던 유재식 안셀모 신부님께서 6월 27일 선종하셨고 6월 29일 주교자 대흥동 성당에서 교구장님의 주례로 장례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전교구 성직자 묘지인 하늘묘원에 묻히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교구 청년성서 전담으로 사목하시는 강진영 요셉 신부님의 부친 강택규 시모나버님께서 7월 3일 선종하셨고 7월 5일 10시 본당이셨던 산성동 성당에서 교구장 주교님의 주례로 장례미사가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대화동 성당 주임으로 사목하시는 김두환 요셉 신부님의 부친 김영웅 사무엘 아버님께서 7월 3일 날 돌아가셨고 다음 7월 6일 10시 대천 성당에서 교구장 주교님의 주례로 장례 미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전 교구만의 어떤 전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교구안에서도 다 그렇지만 교구의 신부님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너무나도 당연히 참석하는 거지만 또 우리 교구 신부님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함께 장례미사에 참여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유재식 신부님의 장례미사 그리고 두 분 아버님의 장례미사가 있어서 좀 여러 가지로 분주했다라는 개인적인 그런 소식과 더불어서 우리 교구에 큰일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순서는 늘 그랬듯이 우리 음악 산책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음악을 먼저 듣도록 할 텐데 그 음악을 먼저 한번 들으시고 난 다음에 2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북스대 후대의 멘브라 예수 노스트리의 이 칸타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곡을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금의 선택 대전 가톨릭 평화 방송 세이 예수 네. 제목을 다시 알려달라는 분이 계십니다. 북스테 후대
디트리히 북스대 후대입니다. 1637년부터 1707년까지 예, 생애이고요. 북스대 후대 고난당하신 주님의 지체 멤브라 예수 노스트리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북스대 후대 그리고 고난당하신 주님의 지체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유튜브 창에 보게 되면 그 2022년 7월 15일 세이 예수 거기 밑에 더보기 알림란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게 되면 미리 이 곡에 대한 가사들을 지금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방금 들었던 곡은 이 멤브라 노스 예수 노스트리라고 하는 곡에서 이 곡은 총 7개의 곡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총 7개의 곡은 어떻게 나뉘냐면 7개의 칸타타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칸타타는 6개의 개별 악장으로 되어 있고 첫 번째는 예수님의 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페데스라고 하는 부분에 소나타와 콘체르토 그러니까 첫 번째 곡과 두 번째 곡을 들으셨던 부분입니다. 이게 총 7개의 칸타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의 칸타타의 주제는 예수님의 발, 그리고 무릎, 손, 옆구리, 가슴, 심장, 얼굴이라고 하는 이 소제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바라보자면 7곡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7개의 한 곡들을 바라보자면 거의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콘체르토 소나타라고 하는 기악 형식의 그런 곡이 아주 짧게 이루어지고 두 번째 콘체르토는 첫 번째 있었던 이 소나타 기악을 거의 그대로 차용을 해서 거기에 가사를 집어넣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가사 두 번째 곡으로 나오는 이 가사는 일곱 곡 모두 다 성경에서 그 가사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곡과 두 번째 곡은 전체적인 분위기와 그 성경에서 차용하고 있는 그 성경을 적용해서 하는 부분인 거고 여러분들이 방금 들으셨던 두 곡은 첫 번째 예수님의 발이라고 하는 아페데스의 소나타와 콘체르토 첫 번째와 두 번째 곡을 들으셨던 거고 그 곡에 대한 두 번째 곡인 이 가사가 나와 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엑체 수페르 몬테스 페데스 에반젤리잔티스 엣 안눈시안티스 파첨 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엑체 보라 수페르 몬테스 산 위에서 페데스 이제 발이라는 뜻이고요. 에반젤리 잔티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고 에트 안눈시안티스 어떤 소식을 전하는 평화를 전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고 빠첨이라고 하는 건 평화. 그래서 쭉 해석을 해보자면 보라 복된 소식을 가져와 산 위에서 평화를 선포하는 이의 발을 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나훔서 1장 10 5절에서 채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쭉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리아들 그 다음에는 아리아 세 곡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개별 칸타타들에 등장하는 아리아의 가사는 1250년 루뱅의 아르눌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어서 오소서 세상의 구원자여 살베 문디 살바또 살라따레라고 하는 이 어서 오소서 세상의 구원자여라고 하는 이 시의 시를 차용을 해서 총 크게는 7개의 곡 그리고 각각의 한 곡 안에는 6개의 이 곡들이 있는데 바로 3번, 4번, 5번에 있는 아리아들의 곡이 바로 이 시인의 곡에서 차용했다라는 것을 좀 전제로 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곡을 듣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부분들 가사도 설명해드리고 이 전체적인 곡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들으실 곡은 세 번째 칸타타죠. 앗 마누스 주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세 번째 곡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소나타
기악으로만 되어진 짧은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콘체르토. 이 콘체르토에서는 소프라노 두 파트, 그리고 알토, 테너, 베이스 모든 성부가 함께 참여하는 곡입니다. 이 곡은 귀순트 블락의 이스타, 처참한 손의 상처여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즉카리아서 13장 6절에 나와 있는데, 그 손을 가슴이라고 원래 되어 있는 것을 손으로 바꾸었습니다.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귀순트 블락의 이스테, 어쩌면 그처럼 참혹한 상처가 인 메디오 마눔 뚜아룸, 당신의 손바닥 가운데 있나요? 라는 가사입니다. 네. 제목은 방금 제가 채팅창에 올려놨습니다. 북스대 후대라는 거는 작곡가 이름인 거고요. 이 곡의 이름은 멤브라 예스 노스트리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창 더보기 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기에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들었던 부분은 제 세 번째 칸탄타 아드마누스 주님의 손이라는 부분, 첫 번째는 소나타 기악곡을 들으셨고요. 그 다음 즉카리아서 13장 6절에 나온 부분을 차용한 곡인데, 어쩌면 그처럼 잔혹한 상처가 당신의 손바닥 가운데 있나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혼자 진행을 하면서 그동안 같이 했었을 때 뭐 근황 토크하고 대원 뉴스하고 신부님하고 둘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이 교회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한 서너 분 중에 한 분이 특히 더 좋아하시는 거기는 한데,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음악도 많이 들려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은 줄 알았더니 혼자 떠들다 보니까 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생략하고요. 그 다음 곡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그 다음 곡은 아틀라투스입니다. 주님의 옆구리라고 하는 이 네 번째 칸타타입니다. 그래서 소나타 기악곡을 짧게 듣고요. 그 다음 콘체르토, 역시 오성부가 함께 하는 곡인데, 수루제 아미카 메야, 일어나라 사랑하는 자여 라고 하는 부분, 아가서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곳에 가사를 먼저 함께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수루제 아미카 메야,
일어나라 수르제 일어나라 아미까 메야 사랑하는 나의 여인이여 여성형으로 돼 있으니까요. 스페치오사 메야 에드베니 나의 아름다운이여 에드베니 가자 꼴룸바 메야 꼴룸바라는 거는 비둘기라는 거고 메아는 나고요. 인 포라 미니부스 베트레 절벽의 틈새로 그리고 인카르베나 마체리에 은밀한 동굴로 가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당히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교부학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가서에 대한 해석들이 교부들 안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고 때로는 이것이 정경 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외경으로 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가서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이 교부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교부학공의 강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주님의 옆구리 알 라투스 소나타와 콘체르토 1번 2번 곡 연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이 옆구리라고 하는 부분 라투스 이 두 번째 곡에서 가장 강조를 두었던 방금 이 콘체르토 이제 오성부가 함께 했었던 부분 안에서 강조했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인 카베르나 마체리에 은밀한 동굴로 가자. 계속 가자는 거. 이 동굴이 어디일까? 아가서 안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 곡 안에서 이 칸타타 4번 곡의 칸타타 안에서 이 동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자고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함께 가자고 했었던 부분은 바로 주님의 옆구리 그 주님의 옆구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군인의 창에 찔린 바로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고 그것이 우리 가톨릭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성사의 근본적인 부분이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신비와 하느님 사랑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는 그 부분으로 함께 들어가자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북스데우데가 바로 그 부분을 은밀한 동굴로 가자라고 하니 이 카베라 마체리에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했었던 부분이라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하는데도 시간이 없네요. 다음 곡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주님의 심장 아꼬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역시 소나타 그리고 콘체르토 스트레스 보치 세 성부가 함께 부르는 부분인데 블레라스티 꼬르메움 내 심장이 상처 입었네 역시 아가서 4장 9절에서 차용한 부분이고요. 블레라스티 꼬르메움 소르메야스 본사 내 심장에 상처를 입혔구나 나의 누이여 신부여 라는 곡입니다.
제가 라틴어는 진짜 더럽게 못해가지고 신학과 1학년 때 라틴어 제시가 나와가지고 신부님 방에 여러 번 끌려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뭐 잘하거나 그런 거 전혀 못합니다. 이 음악을 하다 보니까 라틴어로 되어 있는 곡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저 혼자 공부하는 거고 문법 그런 거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단어만 알고 그냥 해석만 하고 아 이게 맞겠지라고 하는 정도이고요. 라투스라고 했었을 때 라투스가 옆구리라는 거고요. 아드는 전치사입니다. 그냥 보통 뭐뭐로 뭐뭐를 향해라는 일반적인 뜻이 있는데 뭐뭐에 대하여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전치사로서 쓰이는 거니까 아 라투스 하면은 옆구리에 대하여 뭐 옆구리를 뭐 그렇게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알아들으시면 되겠고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못 들으신 곡들이 뭐 또 있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은요 멤브라 노스트리 멤브라 예수 노스트리 북스대 후대 정도만 치면 명공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 화면 밑에 후원계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후원을 많이 해주시면 그 부분들을 방송하는 데 참여가 많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오늘 하는 데 있어서 저 혼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마무리 멘트 써놓은 거를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세이예수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기술 김현석, 정준영, 성창훈 연출, 최순희 프로듀서 그리고 저는 대전교구 홍보국장 강대훈 직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